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위험물 기능사 실기 과목을 맡게 된 허판효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 배우락 기능사, 그저 위험물 기능사 실기 과목에 대한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방법은 우리가 첫 번째로 시험 방법이 나오는데요. 시험 과목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위험물 취급 실무가 되겠습니다. 그저 위험물 취급 실무. 자, 여기에서 위험물 취급 실무다라고 하면 우리가 종류별로 위험물의 과목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어떠한 과목이 여기에 출제가 되는가, 그죠? 어떠한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되는가, 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취급 실무라고 하면 화재 예방이 있죠, 그죠? 화재 예방. 화재 예방.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이 위험물의 종류, 그죠? 위험물의 종류. 위험물의 종류 및 성상. 위험물의 종류 및 성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에 해당이 되는, 그죠? 세 번째 과목에 해당이 되는 제조소라든지, 그죠? 제조소라든지, 그 다음에 저장소라든지, 저장소, 그 다음에 취급소, 취급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가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가 하면 세 문제에서 한 다섯 문제 정도가 여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위험물의 종류 및 성상에서는 여기에서는 한열 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겠죠. 열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물의 종류 및 성상에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이 위험물 기능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증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필답형 시험입니다. 필답형 시험. 필답형이 100%가 되는 것이죠. 주관식 단답형의 형태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이 주관식 단답형의 형태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문제에서 연소의 3요소를 적어라. 이렇게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가염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렇게 실제로 시험지에 볼펜을 이용을 해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것이다.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 고르는 문제는 우리가 뭡니까? 필기시험, 즉 1차 시험에서 사지 택일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단답형이다라고 하면 주관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용어를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 그러한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가 됩니다. 시험 시간은 굉장히 우리가 넉넉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시간 30분에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이를 하시게 되면 쉽게 여러분께서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습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공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 기준에 따른 문제를 분석을 해 놓았다. 여기에서 문제를 분석을 해놓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2019년도, 그죠? 그 다음에 2020년도, 그 다음에 2021년도, 그 다음에 2022년도 이와 같은 과거에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과거에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어떠한 유형의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겠는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문제를 분석을 해 놓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답형 예상 문제, 그죠? 예상 문제도 제가 정리 및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이 예상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출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상 문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출 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기출 문제 중에서도, 그죠?
2023년도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어떠한 유형의 문제로, 어떠한 내용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분석을 해놓았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풀이를 해놓았다. 강의 도중에 이와 같은 내용들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하시고, 도중에 별표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게 된다라고 하면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수 암기 사항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반드시 여러분께서 외워야 될 내용이 되는 것이죠. 모든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는 외워야 되는 과목이 대단히 많죠. 그러나 위험물에 관련되어 있는, 그죠?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계산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서, 그죠? 풀이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해는 20%, 나머지 80%는 전부 다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야 되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률이 높은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류 위험물부터 시작을 해서 제6류 위험물까지 암기법을 제공을 해놨다. 위험물의 품명, 지정 수량, 위험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꼭 머릿속에 담으셔야 우리가 2차 실기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그죠?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그죠? 취소산 염류, 그 다음에 옥소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 그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제1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쉽게 암기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특히 위험물의 종류 중에서 제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특수인화물, 그죠? 제1석이류, 알코올류, 2석이류, 3석이류, 4석이류, 동식물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 놨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잠깐 소개를 시켜 드린다라고 하면 특이랄, 그죠? 특이랄 2, 3, 4 동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1석이류, 2석이류, 3석이류는 우리가 비수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수, 그죠? 비수, 비수, 비수. 여기에서 B자라고 하는 것은 비수용성, 숫자라고 하는 것은 수용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고, 지정수량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5E, 그죠? 5E 4서, 5E 4서. 자, 5E 4서, 우리가 천리, 그죠? 천리 2사 6만, 그죠? 천리 2사 6만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특수인화물은 50리터, 제1석유류 중에서 비수용성은 200리터, 수용성은 400리터, 알코올류는 400리터, 제2석유류 중에서 비수용성은 1000리터, 수용성은 2000리터, 제3석유류 중에서 비수용성은 2000리터, 수용성은 4000리터, 제4석유류 같은 경우는 6000리터, 동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10000리터, 이게 지정수량. 그러면은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뭡니까? 물질들은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위험물의 종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 제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 대한 그림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제조소 같은 경우에, 그죠? 그림은 우리가 우리가 그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 뭡니까? 제조소는 어떠한 곳을 우리가 제조소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죠? 그림을 통해 가지고 위험물을 만들어내는 장소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급소, 저장되어 있는 위험물을 우리가 실제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자 할 때, 취급을 할 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세한 관연도 문제,
자세한 관연도 문제를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관연도 문제라고 하면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밑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밑바탕으로 해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상세하고, 그죠? 세밀하고, 그 다음에 깊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위험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출문제, 그죠? 기출문제. 최근 법 개정으로 새로운 문제, 출제 비율이 증가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그죠? 새로운 문제 출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문제 난이도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 있다. 올라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출 문제가 50%에서 60% 정도 차지를 했는데 최근에는 기출 문제가 30%에서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새로운 문제는 60에서 70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 새로운 문제, 그죠? 개정돼 법 개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난이도가 증가되어 있다. 증가되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간단한 계산 문제, 화학식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놨다. 여기서 화학식에 관련돼 있는 내용, 화학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화학에서 우리가 화학식이다라고 하면 뭡니까? 실험식, 분자식, 시성식, 구조식을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험물에서 화학식으로 적으라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무슨 식으로 적어야 되는가 하면 시성식으로 여러분께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성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라디칼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화학식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CH3OH 이것을 우리가 메틸 알코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CH3하고 그다음 OH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이 OH를 우리가 수상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와 같은 라디칼의 형태로 우리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시성식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물 기능사 실기 배우락에서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본 강의에서, 그죠?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